안녕하세요. 자뚜TV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구도로 계속 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MTB 튜블리스 타이어 교체 방법입니다. 제가 카메라 앵글을 계속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편집 없이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MTB 튜블리스라고 하면 튜브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제품은 펑크가 나서 갖고 오신 거고요. 튜블리스 타이어인데 이렇게 사이드 월 같은 데가 굉장히 다 오래돼서 다 뜯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거고요. 튜블리스 타이어가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공기를 다 빼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실란트들이 다 굳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 비드해서 이탈을 시킬 때 너무 딱 붙어 있는 것들은 타이어가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딱 붙어 버려요. 예, 이렇게 안에서. 그러면 굉장히 탈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벗겨내는 것은 그냥 일반 타이어랑 동일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밸브의 반대편이 가장 넓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벗겨내면 쉽게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 펑크가 났었는데 실란트를 계속 이렇게 넣으셨지만 펑크가 복구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타이어 자체를 바꾸실 거고요. 이렇게 벗겨내면 다 이렇게 벗겨집니다. 안에 있던 실란트 굳은 거는 좀 이렇게 떨궈 줘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타이어를 밀폐시키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떨궈 줘야 되고요. 이런 단순 과정은 편집을 해야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제 다 벗겨냈고요.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이런 타이어는 매장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개씩 주문해서 씁니다. 주문해서 쓰는 장점은 일단 타이어 보관 상태가 좋고요. 저희보다 타이어를 보관하기 좋은 데서 보관을 하고 있겠죠. 창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습기가 더 있고 하니까 이런 고무 상품들을 보관하기에는 더 좋을 거예요. MTB 타이어들은 보통 방향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뒤에 바퀴는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방향에 주의해서 타이어를 끼워야 타이어의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요. 반대로 낀다고 자전거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설계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튜블레스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 사이 같은 데가 바람이 잘 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란트가 주입되고 바람이 들어가면 실란트에 의해서 막혀요. 근데 실란트에 의해서 막히면서 바람이 잘안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거는 이따가 한번 바람을 넣어보면 알것 같고요. 일단은 타이어의 한쪽 면을 모두 장착을 이렇게 시키고요. 새 타이어라 조금 질기네요. 타이어를 잘 펴주면서 튜블리스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랑 다르게 이 사이드 면에도 모두 밀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클린처 타이어에 비해서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하지만 튜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튜블리스 레디는 완벽한 튜블리스 타이어는 아닙니다. 튜블리스 레디, 튜블리스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실란트가 들어가야 완벽하게 밀폐가 됩니다.
이 실란트를 넣을 때는 전용 호스나 뭐 주사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비드를 거의 다 끼우세요. 이렇게 비드를 거의 다 끼웠죠. 하지만 지금 이쪽은 뚫려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그냥 부어 드립니다. 실란트 29인치짜리는 뭐 60mm짜리는 한통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실란트가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 장착면 비드가 다시 빠지거든요. 이렇게 다 빠졌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살살. 한쪽은 비드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바닥이 혹시라도 셀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바닥에 뭐 깔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예, 실란트를 보내고요. 나머지 장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타이어 끼듯이 빡 하고 넣고 그 상태에서 장착이 잘 됐으면 바람을 넣으면 바로 비드가 다 튀어나오면서 자리에 맞춰질 거예요. 전화 잠깐 받고 올게요. 네, 지니바이크입니다. 네,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 끼운 상태에서 바람을 넣으면 딱 들어가면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들어가죠? 빵빵빵 하면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잘 됐죠? 보시면은 이제 밀폐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실란트가 뽀글뽀글뽀글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이거를 바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싹 돌려주고요. 돌리면서 실란트가 잘 움직이게. 그러면 돌리면 이 바깥면으로 실란트가 펼쳐지거든요. 안쪽에도 실란트가 원활하게 장착이 될수 있도록 통통통통 쳐주면서 안에 실란트들이 막 안에서 요동치면서 빈 공간들,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메꿔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바람 넣어서 비드를 다 빼내는데요. 비드를 잘못 빼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어가 워낙에 질기거나 할 때는 바람을 넣지 마시고 넣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람을 제가 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공기로만 비드를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림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어와 림이 버틸 수 없는 공기압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집에서는 기름 같은 거를 이 면에다가 좀 발라주시면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에 사용하는 타이어 크림인데 이 작업이 자동차 타이어를 장착할 때랑 자전거에 튜블리스 타이어 장착할 때랑 똑같습니다. 이 비드 면에다가 타이어 크림을 발라주시면요. 부드럽게 빠져나와요. 공기를 넣었을 때. 자동차 타이어 갈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도 타이어를 교체하고서 바람을 처음에 넣을 때 땅땅땅 하고 터져 나오는데요. 그 소리가 터지는 게 아니고 이 비드가 림에 딱 맞춰서 닿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좀더 부드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을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장착이 땅 소리 났죠? 저런 식으로 이제 딱 빠져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잘 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다 비드가 튀어나오게 돼요. 지금 살짝 삐져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다 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9인치 정도면은 한 통이 필요하고 웬만하면 MTB는 타이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실란트 한통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 로드는 안에 공간이 좁으니까 한통 가지고 앞뒤로 두개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최대한 해주시면 좋고요.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요 대충 하고서 밖에서 막 타면은 안에서 원심력 때문에 막 액체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다 막아줄 수 있고
유독 안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막히는 부분을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은 탁 막힙니다. 아까 하얀색 액체 삑 나온 것처럼. 잘 됐어요. 자전거에다가 휠 장착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